안녕하십니까. 오늘 또 화엄경 이세간품 한 단락 공부하겠습니다. 열 가지 신통의 걸림없는 작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까 합니다. 열 가지 신통의 걸림없는 작용.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신통의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? 이른바 한 몸에 모든 세계의 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. 보살에게 있는 신통 하면은 우리가 본래 그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초능력 같은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인간의 그 상식으로는 사람의 보통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그 능력을 흔히 신통이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육근을 통해서 거기서 마음이 개재돼서 그 눈은 눈대로 보고 귀는 귀대로 듣고 코는 코대로 냄새나 향기를 맡고 혀는 혀대로 또 이제 말을 하고 아니 비설신 몸은 몸대로 춥고 더운 것 그리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것 그 다음에 또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니 비설 신 이것 이외에 정신적인 작용입니다. 정신적인 작용은 그것을 빌리지 않더라도, 오근을 빌리지 않더라도 또 적인 작용, 그것만으로 얼마든지 또, 무한한 그런 활동과 작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육근의 모든 작용을,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그것을, 아주 본래적인 신통, 아주 근본적인 신통,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신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. 선문에서는 신통 병 묘용이여 운수급반시라 그런 말이 있어요. 신통과 묘용이여 신통 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운수급반시라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다. 그렇습니다. 요즘 같으면은 수도꼭지를 틀줄 알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불을 붙일 줄 알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행위, 기본적인 어떤 동작 그것이 바로 신통묘용이다. 참 아주 입이 다물어지고 다더 이상은 이유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신통에 대한 설명입니다. 불법의 이치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은 천번만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통에 대한 정답이죠.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살의 열 가지 신통에 대한 걸림없는 작용은 조금 이제 차원을 달리해서 무엇이 열인가 하고 이른바 한 몸의 모든 세계의 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. 한 몸의 모든 세계의 몸을 다 나타낸다 그렇습니다. 이것도 우리가 현상으로서 그런 것을 굳이 만들어서 이해하는 그런 것은
한계가 있고 그것은 이제 정답이 못 됩니다. 한 몸에 이미 모든 세계의 몸이 다 있습니다.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이치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평소에 많아서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바인데 한 몸에 우리는 백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백조의 세포는 또 낱낱이 매 세포마다 또 백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 백조의 세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하나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. 곧바로 하나의 몸입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건 뭐 지극히 평범한 신통이고 당연한 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데서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데서 말씀하는 법을 듣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. 부처님 한 부처님이 모인 앞에 대중들이 모였다. 그런데 거기서 모든 부처님의 모인 대중 대중이 모인 데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법을 듣는다고 했습니다. 그런 것이 이제 걸림없는 작용이다. 그런데 한 부처님인데서 수많은 수천만억의 부처님 회상에서 법을 설한다 하면은 그 법을 설한 것을 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. 그것도 참 어떤 그 이치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. 우리가 여기서 화엄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2600년의 그 역사를 거쳐온 모든 그 정보가 또 모든 이치가 또 그 가운데 또 화엄경을 인연으로 해서 쌓인 그런 그 우리 불교 역사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뭐 오늘 한순간의 그 짧은 시간과 하나의 작은 그 장소를 인연으로 해서 화엄경을 공부하지만 그 한 30여 분의 그 짧은 시간과 책상 앞이라고 하는 짧은 작은 그런 그 공간 거기에 어쩌면 시방 세계라고 하는 그런 넓은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과거, 현재, 미래라고 하는 그 많은 시간들도 또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것이 포함되지 않고 현재 이 순간 이 자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뭐 충분히 납득이 가리라고 믿습니다. 정말 이것은 어찌 보면 뭐 사사무의 이치를 설명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사사무의라고 하는 이치를 드러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러한 원리 속에서 모든 존재는 이러한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.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치입니다. 또 한 중생의 생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보리를 이루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. 한 중생의 생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보리를 이루고 중생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그 이치도 한 중생의 생각 속에 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. 시간과 공간을 원흉무회하게 다 연관시켜 활용하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. 이런 이치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음성으로 모든 세계의 차별한 음성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알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. 한 음성으로 일체 모든 세계의 그 차별한 음성을 나타낸다.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 듣게 한다.
요즘 뭐 컴퓨터에서 또는 뭐 기기가 워낙 많이 발달했는데 아직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만은 만국어 번역 기기라고 하는 거뭐 16개국어 뭐어그 이상까지도 번역해서 바로 들려주는 그런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? 원활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초기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발음이 조금 시원찮아도 그 소리가 더 정확하게 그 표현되어지는 그런 정도로까지 발전했습니다. 앞으로는 뭐 사투리까지도 다 알아서 영어로도 번역해주고, 일어로도 번역해주고, 중국어로도, 뭐, 프랑스어, 독일어, 스페인어, 세상에, 말이란 말은 다 번역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. 뭐, 엉뚱하게도, 이러한 그, 저희 설명이, 이 경문하고 연관이, 저는,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끌어다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 음성으로서 모든 세계의 차별한 음성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알게 한다. 그게 걸림없는 작용이다. 본래 그러한 이치가 있으니까 만국어 번역기가 그게 이제 가능하겠죠. 경전에서는 이게 아무나 뭐 중생들의 조금 반짝하는 그런 그 짧은 그 지혜로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큰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깨달음에서 말이면 말, 시간이면 시간, 장소면 장소, 뭐 모든 면들을 깨달음의 그 안목으로 원론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그 시대의 어떤 현상들하고 크게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또한 생각 가운데서 지난 세상 모든 겁에 있던 업과 과보가 갖가지로 차별함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들이 다 알고 보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. 그리고 또한 티끌 속에서 광대한 세계의 한량없는 장엄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. 이건 뭐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어떻습니까?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특히 범죄의 경우 거기에 그 범인이 머리카락을 하나 떨어뜨렸다 하면 그 머리카락만 하나 가지고도 이 범인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고,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, 어떤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다알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만 주우면 범인을 금방 찾고, 또 그가 피우던 담배꽁초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담배꽁초에 묻은 그 사람의 DNA를 분석하면 그냥 그 사람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. 그게 이제 이제서 이제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지만은, 환경에서는 벌써 2600년 전에 이러한 그 이치를, 환히 깨달아가지고, 그냥, 시원죽 먹듯이, 깨달은 사람들은 쉽게 쉽게 그냥, 이야기를,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우주의, 지구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, 어디 가서 돌조각 하나를 가지고 그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지구에는 언제부터 생명이 있었는가 그 생명의 역사까지도 다
돌 조각 하나에서 다 알아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 봅니다.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산이 무너졌을 때 그 산이 단층이 예, 이렇게 그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어도 그것이 왜 그렇게 단층을 여러 가지 단층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고 알려보다 별로 안 했어요. 특히 그 그런 데 대한 그 관심이 있는 사람 외에는.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그 과학적인 그런 그 내용을 잘 그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돌조각 하나에서 뭐 지구의 그 몇억 년의 역사를 다 분석하고 거기에 말하자면은 그 어떤 그 생명체가 몇억 년 전부터 있었다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어김없이 그렇게 밝혀냅니다. 또 우리도 뭐 세포 하나에서 그 속에 그 가지고 있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그 사람의 그 정보를 다 말하자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그 세포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그대로 말하자면 그 복제해 내지 않습니까? 세포 하나 가지고 사람을 복제하고 또 양을 복제하고 개를 복제하고 뭐 식물은 뭐 아주 쉬운 일이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난초 잎을 갈아 가지고 난초를 만드는 난초를 복제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자주 뭐 식상할 정도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는 곳곳에서 그런 그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이 걸림없는 그런 그 현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모든 세계로 하여금 장엄을 구족하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 그랬습니다. 모든 세계로 하여금 장엄을 구족하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 그렇습니다. 세계 세계마다 뭐 그 나름대로 이미 잘 장엄이 돼 있습니다. 장엄을 구족하게 돼 있어요. 그게 보살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건 그 무해용입니다. 걸림없는 작용입니다. 그걸 뭐 굳이 신통이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는 이미 본래로 갖추고 있는 그런 그 무해용이죠. 걸림없는 작용입니다. 또 모든 새 세상에 두루 들어가는 걸림없는 작용과 과거, 현재, 미래, 과거도 많이 오래고 현재는 물론 뭐 아주 눈 깜짝 사이에 지나가서 현재라고 하면 이미 과거가 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아직은 미래고 뭐 그러한 그 현재이지만은 그런 그 현재와 또 미래를 볼 것 같으면 미래도 끝없이 길지 않습니까? 참 다함이 없는 미래입니다. 그런 것에 두루 들어가는 걸림없는 그런 그 신통 작용이 있다. 그렇습니다. 우리는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 그것을 부정하고 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. 현재는 무한한 과거와 앞으로 올 무한한 미래를 다 합류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. 또 큰 법의 광명을 놓아 일체 모든 부처님의 보리와 중생의 행과 원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그렇습니다. 법광명을 놓는다 그랬어요. 큰 법의 광명을 놓는다. 그 법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부처님의 법 그 자체예요. 부처님의 법 그 자체가 화엄경으로 표현되고 법화경으로 표현되고 금광경으로 표현되고 유마경으로 표현되고 그 속에는 뭐라고요? 일체 모든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정각을 이루시고 또 그
정각에 의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중생들을 위한 행원, 행과 원, 이것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것을 나타낸 끊임없는 작용,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불보살로서는 당연한 그런 그, 마음의, 씀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본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제석천과 범천과 또 세상을 보호하는 이 호세천왕이죠. 그리고 성문과 독각과 보살과 열의 열 가지 힘과 보살의 선근을 잘 수호하는 걸림없는 작용이 이것이 열인이라. 그렇습니다. 이것은 이제 천신, 그 다음에 용, 야차, 건달바, 이게 뭐, 불교 안에서는 헤이, 그 수호신으로서도 이야기가 되고, 중생의 수요를 열거할 때도 이야기가 되고, 또, 제석천, 범천, 또 호세천왕, 세상을 보호하는 이 여기까지는 이제 뭐 아무리 천신이라 하더라도 그 중생의 부류 속에 포함됩니다. 여기는 이제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천도는 이제 들어와 있고요. 아수라는 이제 빠졌다 하더라도 그들도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.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제 중생 세계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의 세계로서는 성문, 독각, 보살, 열애. 열애 하면 이제 열 가지 힘, 또 보살의 선근을 수호하는, 그런 일들, 이런 일들까지도 다, 보살은 그 속에서 다, 포용하고 있고, 다, 수용하고 있다. 하는 그런 그, 뜻입니다.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이니라.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걸림없는 작용을 얻으면 능히 모든 불법에 두루 들어가느니라. 걸림없는 작용을 열 가지로 쭉 이제 소개를 하고 그 하나하나 걸림없는 작용 속에서 또 열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. 아직도 이제 몇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만은 불보살의 그 어떤 궁극적 그 차원 중생들과 다르다면 다른 그런 그 궁극적 차원의 어떤 그 법력 또는 그 교화의 능력 또 지혜와 자비 이런 것을 이제 특별히 표현해 보려면은 여기서 이제 걸림없는 작용에 대한 열 가지 그 매 열 가지마다 또 열 가지가 있으니까 백 가지의 그 걸림없는 작용을 쭉 이렇게 나열해 가는데 여기서 이제 불보살의 깨달음의 어떤 그 경지를 여한 없이 잘 나타낸 그런 그 경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불보살의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는 것이 물론 이제 화엄경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만 있는 불보살에게만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불보살들은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. 중생은 그러한 것을 다 지니고 있고 불보살들은 지닌 것 같이 지니고 있다가 불보살들은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발현해 드러내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. 이 차이입니다. 우리가 뭐 이러한 그 아주 안목이 높은 그런 그 화엄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는 뭐 부처님의 세계고
보살들의 세계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 또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러한 설명을 듣고 신심을 내서 우리가 자신 속에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 있음을 본래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생명을 갖추고 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이제 환희심과 또 신심을 내라고 하는 뜻에서 이러한 설명을 아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와 권락 생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똑같이 부처님이나 중생들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불보살들은 그것을 이제 다 자기 것으로 해서 하나의 그 결과로서 가지게 된 것을 드러내서 설명함으로 해서 설불이죠. 부처의 경지를 설명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공부하고 믿음을 내고 또 환희심을 내고 또 수행을 해서 그것을 나의 살림살이로 나의 능력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원력과 그 서원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.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라면은 우리가 뭐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 이런 성인의 가르침을 공부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. 바로 성인의 그 높은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나마 뭐 100분의 1, 1000분의 1도 제대로 이해는 못하고 있고 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은 그나마 아등바등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또 조금이라도 엿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근본이 모든 중생들에게 다 공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서 표현한 그런 불보살들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이렇게 엿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럼으로써 신심을 내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무해용, 걸림없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생으로서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와 거리가 먼 것만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. 성불하십시오.